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과 관련된 실제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이제 세무 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일단은 기부금 자체적인 세무 조정, 고가매입의 경우에는 성금 산입 마이너스이고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관련된 세무 조정이 없고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 사회유출, 그다음에 기속시기 오류와 관련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이고 송금 불산입 이렇게 먼저 자체적인 세무 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를 우리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도와 관련된 세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부금 한도와 관련한 세무 조정은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는 미 반영이 된다라는 점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 그 다음에 2월 송금 산액은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는요, 페이지가 기부금이고요, 15번 그리고 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법정 기부금이든 지정 기부금이든 차가감 소득을 구해서 우리가 차가감 소득에 법정 지정 이 금액들을 더한 다음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한 뒤에 50% 그다음 10% 그다음에 법정 기부금 중에 송금 산입된 금액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정 기부금 10% 이걸 보시면요. 결국에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대략적으로 50% 정도만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법정. 그다음 지정 기부금은 1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 사실상 기부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지출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소득의 한50% 정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 기부금 한도를 그렇게 줘도 그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도 이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차가감 소득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다가 이금산입, 송금산입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되는 세무조정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고가매입, 그다음 비지정, 그다음 기속시기 관련된 세무조정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부금 관련된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지정과 그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한 거는 우리가 기속시기에 대한 오류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 그다음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다음에 배당과 관련한 사회유출 처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 조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우리가 지금 보면 10년 동안 이월을 할수 있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월된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액의 송금 산입은요, 우리 2013년 이전은 5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 2월분만 우리가 공제가 2월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기부금 중에. 이건 또 2월 결손금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부금이 한도 초과액이 됐는데 이 한도 초과액을 2월에서 우리가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은 2013년도 이후 지출분만 그 기부금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일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법정인지 지정인지, 법정인지 지정인지, 그 밖에 기부금인지, 요거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정 기부금과 관련해서 요 내용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문제를 다 풀고, 문제를 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교재 페이지 412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부전자에 해당되고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의 한도가 달라지지 않죠. 물론 이제 접대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접대비는 이제 중소기업은 3,600만 원,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1,200만 원이 기본 한도로 적용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기부금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별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문제. 기존 자료 내용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단기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부처 입력은 적요랑 그다음 기부처 입력 생략하고 단기 기부금이 아니라면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말아라.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게 포함이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화면으로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부전자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과 관련된 조정 명세서는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세무조정 전부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데 이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7월 16일 이재민 구호금품.
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저교랑 이제 기부처 이거는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러면 7월 16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민 구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이래요. 자, 그럼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죠. 그래서 이재민 구호금품의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법정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1번을 클릭하시면 코드가 10번이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이제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 여기 밑에도 10번 코드에 500만 원이 들어갔죠.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 기부금이다. 그죠?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시면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정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단체 이런 것들은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도 그 지정기부금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제 지정기부금.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지정기부금 40번 코드가 맞네요. 2번이 맞고요. 그다음 3번 볼게요. 자, 인근 아파트 부녀회 후원금이래요. 자, 부녀회 후원금은 대표적인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적혀 있어요. 자, 부녀회 후원금, 뭐 향후회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그 밖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코드를 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세무조정 대상이 되겠죠.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어음 기부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만기일이 어음으로 기부를 했대요. 어음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얘는 만기일이 언제죠? 2021년 1월 15일 만기일이 곧 결제일이거든요. 만기일이 어음의 결제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기에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단기 기부금이 아니고 차기 이후 기부금입니다. 2021년도에 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럼 얘는 세무조정이 또 나오겠네요.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 기부금이 아니면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F5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법정 기부금, 그다음 지정 기부금,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이 입력이 됐고요. 우리는 일단 조정 먼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 자,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직접 입력으로 할게요. 자,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 1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네, 이거는 뭐 귀속자가 따로 없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2월 15일은 지금 단기 기부금이 아니죠. 근데 얘는 송금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송금으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그리고 시점의 차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 결제 기부금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 기부금하고 그다음 어음 기부금 요 100만 원, 3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기타 사회 유출 유보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정 기부금과 그다음 지정 기부금 그다음에 그 밖의 기부금으로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세무조정하기 전에 세무조정 전부 다 완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에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 2019년도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5만 원 전기 2월 기부금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송금 산입해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다. 한도가 남는다면요. 한도 이내 금액만큼. 근데 단기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1억 5천. 그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3천.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금액은 700만 원.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던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이 되는 기부금 세무조정이 있고 안 되는 기부금 세무조정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한도 초과 외에는 전부 다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무조정 전부 다 했던 이 400원이 송금 불산입 유보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 400만 원을 더해서 3,400만 원이 송금 불산입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2월 결손금은 지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요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입금산익과 송금산익 그러니까 모든 결산이 다 끝나야 돼요. 모든 결산과 모든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야 기부금의 세무조정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서요. 당기순이익은 1억 5천. 그다음에 입금산입은 지금 3천인데 우리가 400만 원의 기부금과 관련된 이건 전이었기 때문에 기부금 세무조정을 더해서 3천 자 1억 5천. 자 근데 입금산입은 3,400만 원. 그다음에 송금산입은 700만 원에 해당이 되죠. 700만 원, 700만 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억 9,200원이 소득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기부금의 합계액은 1,500만 원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부금과 관련해서 소득금액 1억 9,200만 원이 여기 있는 금액이 그대로 2월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월 결손금을 반드시 반영해줘야 돼요. 2월 결손금 2천만 원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 소득 금액을 구해서 법정 기부금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자 법정 기부금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당기에 발생한 기부금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보시면 기부금 2월액을 먼저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언제 전기에서 한도 초과로 2월된 기부금이 있죠? 얘가 우선적으로 송금으로 산입되고 나머지만큼만 그래서 전기 기부금 2019년도 기부금 적용하고 그다음 2020년도 기부금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지정기부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송금 불산이 500만 원, 자, 한도 초과액이 5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당해 년도에 송금으로 추인된 금액은 500만 원을 일단 송금으로 산입을 해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송금 추임액으로 넣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1억 9천에서 지금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래서 기준 손익금액을 결정해서 법정 기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8,600으로 우리가 지금 한도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8,600 안에 500만 원이 넉넉히 들어가죠. 그래서 송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송금 산입된 금액까지 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관련한 금액을 한도액을 구했는데 1,670만 원이죠. 그러면 단기기부금 1,000만 원에다가 우리가 전기에 2월 된 500만 원 자,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해도 우리가 지금 한도 초과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추인을 해도 무방하다. 그죠? 1,670만 원 14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한도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발생한 500만 원을 송금으로 추인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송금을 계산해보니까 한도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 당해 년도에 해당 사업 연도에는 1,5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송금 1,500만 원에 500만 원까지 해서 총 2,000만 원의 우리 기부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1,500만 원에 2,000만 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조정 등록에 가서 송금 산입 기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송금 산입액을 구하고 나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여기에 반영된 차가감소득에 요 차가감소득 다음에 우리가 과세표준신고서라는 걸 배울 텐데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또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여기 지금 한도 송금 추인액 있잖아요. 송금 산입 기타라고 해서 조정 등록에다가 송금 산입 기타를 절대 입력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만 입력을 해놓으시면 과세표준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하실 건 우리가 2천만 원 2월 결손금하고 전기에 2월된 금액 중에서 송금 산입이 가능한 금액 한도 초과액 전기에 한도 초과되었던 금액과 송금으로 산입해야 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송금 산입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어볼게요. 아름상사 주식회사입니다.
자, 아름상사 주식회사로 들어갔고요. 자, 기부금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국군 장병 위문 금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시죠.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 자, 향후에 비해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비지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섬유개발연구원인데 정부가 허가한 학술연구단체래요. 자, 정부 인허가가 있는 학술연구단체는요,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사한대 종교단체 기부금이네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광명사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만기일이 2021년 1월 7일인 어음으로 지급되었다. 자, 그러면 결제일이 2021년 1월 7일이니까 단기 송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돼야 됩니다. 송금불산입으로 이제 세무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2021년도에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아, 접대비가 아니고 기부금. 자, 기부금으로 불러왔고요. 이때 이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군장병 이제 위문금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비는 이제 그 밖의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광명사의 경우에는 올해년도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년도 기부금이 아니라서 우리가 송금 불산이 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역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700만원, 100만원, 320만원 그 중에서 우리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100만원을 일단 송금 불산입해야 되고, 광명사와 관련한 송금도 불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 자체에 관련한 세무조정, 즉 비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속시기와 관련된 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먼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한도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비지정 한번 조정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 해서 비지정 기부금이 지금 100만원이었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누군가에게 소득자가 없기 때문에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음과 관련한 기부금이죠. 광명사는 어음 기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원 이거는 귀속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유보 발생, 그죠? 30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이 둘 다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때도 반영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지금 400만원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 요 반영이 되었네요. 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적 차가감소득은 다음과 같고, 세무상 2월결손금 중에서 미공제된 2월결손금은 2018년 발생한 900만원, 그 다음에 2월된 기부금은 2019년도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에 500만원이 있다. 이게 좀 안 보이니까 지워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네. 자, 그러면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 전 차가감소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여기 입금산입, 송금산입에는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 조정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 조정과 관련해서 이제 100만원, 300만원이 부인됐기 때문에 입금산입에 300만원을 더해준 금액으로 우리가 차가감소득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7,500만원이 입금산입액이 되겠죠. 400만원이네요. 400만원. 그래서 7,600만원이 입금산입액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이 2억 3천, 그 다음에 7,600이 입금산입, 그 다음 송금산입 3,600 하시게 되면 차가감소득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억 3천이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7,600, 그 다음 송금산입은 3,600. 그렇게 되면 이제 차가감소득이 280,400,000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2월 결손금을 우리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월 결손금은 언제죠? 2018년도 거 발생한 거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월 결손금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지출한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출했는데 지금 법정인지 지정인지 보시면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2번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그럼 당해 연도에 송금의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280-400-000 여기 차가감소득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이제 공제를 반영해서 한도액을 계산해 보니까 1357-000-000. 근데 법정기부금이 72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한도액 이내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송금까지 반영해가지고 한도액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의 지정기부금은 2642만 원이 우리의 송금으로 한도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송금 한도액. 그랬을 때 지정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기 보시면 320만 원만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유월되었던 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우선적으로 송금 산입해도 자 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송금 산입을 하고 그 다음에 320만 원을 320만 원 더해도 자 320, 500만 원, 820만 원이잖아요. 2642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송금으로 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한도 초과액 중에서 송금으로 추인된 금액은 500만 원. 자 이렇게 송금으로 추인됐다고 해서 조정 등록에다가 송금 산입 기타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2월 결손금하고 송금에 추인하는지 여부만 결정을 하시면 이게 언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사소득 결정할 때 나중에 다른 서식 에서 불러오기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정 등록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항목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한도와 관련된 세무 조정, 송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한도와 관련한 세무 조정에는 여기에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애주의 강의 들으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 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3번이고요. 주식회사 현미산업이네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래요. 2020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해라. 기부처 입력은 생략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자, 필리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구호금품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다음 무료와 실비로 이용하는 경로당 후원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도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 자, 사립대학교의 장학금으로 제출하는 기부금은 법정입니다. 그다음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개인은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전액 부인되는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 기타사유출로 처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정기에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없대요. 이월된 기부금이 없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2천. 그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의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은 1,500만 원.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액은 2,100만 원이다. 근데 기부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이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입금산입액을 결정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은 전기가 1,000만 원, 전전기가 600만 원. 자, 우리가 이월결손금은 가능한 것이죠. 이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1,600만 원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1,600만 원에 대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산업이고요. 자, 현미산업에 해당되고 자 기부금과 관련해서 조정명세서를 이제 불러오기를 눌러오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우리가 경로당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요. 종교단체도 지정, 사립학교는 법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비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밖의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처리가 되고요. 조정 등록에서 비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추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입금산입액에 100만 원만큼 더해서 이 금액이 1,6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당기순이익 1억 2천인지 볼게요. 이거 수정해 줘야 되겠어요. 자, 당기순이익은 1억 2천이고요. 입금산입은 1,600만 원. 그 다음 송금산입. 송금산입은 2,100만 원이네요. 송금산입 2,100만 원. 하게 되면 이제 소득금액이 결정이 돼서 1억 6천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있는지 보고 2월 결손금은 우리 전기와 전전기 모두 다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1,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도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7,200에 해당이 되고요. 7,200에 지금 한도액을 구하게 되면 7,200, 그러니까 지금 여기 7,200이 한도액이거든요. 근데 법정기부금이 1,500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도대로 들어와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기부금은 우리가 1,290만 원에 한도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이 1,71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부금과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봤는데 전기에서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입력할 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출 금액이 1,500만 원과 자 1,500만 원에 3,000만 원 지정 기부금이 있었는데 해당 사업 연도에 송금된 금액은 1,500만 원과 1,290만 원 즉 14번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이 됐고 우리 한도 초과에 해당되는 1,710만 원 이거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로 돼서 여기에 조정 등록에 반영을 절대 시켜서는 안 되세요. 여기에다가 송금 불산이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각사소득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된다. 네,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부금 입력할 때 이게 과연 법정이냐 지정이냐 기타냐 그리고 조정 등록을 하실 때는 우리가 올해 송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비지정 조정 등록에는 비지정과 고가매입은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지정하고 그 다음에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송금 불산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넣으시고 그 금액만큼 반드시 이 입금산입액에 우리가 기부금 조정 전 입금산입액이 나올 거니까 그 금액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차감 소득이 결정되면 이 기부금 조정에서는 2월 결손금하고 그 다음에 2월액을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과거분부터 우리가 2월액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를 송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송금으로 추인하는 금액을 기재해 줘서 우리가 요거와 그 다음에 5번하고 그 다음 2번만 입력 여기 2월 결손금만 입력하시면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차기 2월액이든 송금 불산입액이든 세무조정을 어딘가 입력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서부상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부상사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2020년도 자료입니다. 다른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랑 기존 자료 내용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결산서상 기부금 내역을 볼게요. 자 6월 3일날 국방 헌금이 나왔네요. 자 일단 불러와 오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국방과 관련한 내용이네요. 지금 국방과 관련한 국방헌금인데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법정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기부금이다. 유엔난민기구도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술 주무관청에 등록된 우리 법인 주무관청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국제기구 여기는 법정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영리법인 이거는 지정이고 유엔난민도 지정이었습니다. 자 법정 지정 지정
자, 그 다음에 한국기술협회인데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이 된 법인이래요. 거기에 지출하는 우리 회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전액 송금이 되는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기부금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우리가 기부금이 아닌 겁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다가 납부하는 회비의 경우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이외의 회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관련된 기부금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아예 그냥 송금으로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는 일반 회비 납부한 거래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에 해당돼서 우리가 명세서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전액 송금 세금과 공과에 해당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월 10일에 근데 기부금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만기일이 2021년 1월 10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100만 원만큼은 약속어음을 발행했네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이 전액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 300만 원만 송금으로 인정되고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유보. 귀속 시기의 차이가 있죠. 결제일이 만기일이 우리가 송금의 귀속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의 귀속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1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어음 기부금 100만 원 유보.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2월 10일이 유엔 난민기구 맞죠?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기부금을 우리가 300만 원으로 기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조정 등록에 가셔서 송금 불산입 어음 기부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송금 불산입 어음 기부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월 6일날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광명에 우리가 고위목적 사업을 위해서 시가가 100만 원이고 장부금액이 80만 원인 비품을 기부해서 우리가 10만 원에 비품을 기부 차원에서 10만 원의 적가로 양도했대요. 돈을 받았네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적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100만 원이고요. 자, 100만 원에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70만 원에 해당이 되죠. 자, 70만 원에 해당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를 얼마에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1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익분에 해당되는 60만 원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어요. 기부금. 근데 여기가 종교단체죠. 종교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으로 우리가 한도시부인을 진행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제기부금에 해당이 되는데 60만 원만큼 의제기부금에 해당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정은 없어요. 고가 매입은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해주고 자산가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우리가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이거와 자체적인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부금 금액만 구해서 우리가 여기에 입력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만큼의 처분 손실이 여기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분 손실 중에 일부를 기부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없고 여기에다가 그냥 기부금만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일자는 10월 6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예, 그래서 뭐 별다른 의제 기부금으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의제 기부금 일주일 기부금에 해당되고 재단법인 광명에 해당이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자 번호가 10581 12343 이렇게 되고요. 자, 금액의 경우에는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법정 기부금은 820만 원, 지정 기부금은 79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송금 불산입 유보 세무 조정이 하나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전기 이전에 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이 다음과 같다고 그래서 2012년도와 19년도를 줬고 일단 우린 요거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7천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 전 차가감 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송금 불산입 유보했던 요거를 먼저 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에 2천만 원에다가 지금 100만 원만큼 더해 줘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더한 2,100만 원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해서 당기순이익은 7천만 원, 입금산입은 2천만 원인데 여기 송금불산입 유보된 걸 반영해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자체 세무조정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산입된 거는 1,000만 원,
하시게 되면 우리가 소득 금액이 9,71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우리가 2월 결손금이 있는지 기부금 2월액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2월 결손금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세무상 2월 결손금은 없다고 하네요. 전기 이전의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세무 조정은 지정 기부금 해당액하고 한도액을 구해서 한도 초과액을 각각 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부금 2월액은 언제 이후 것만 가능하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2013년도 이후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2012년도 분은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된 송금 산입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요 금액만, 지정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 420만 원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2019년도고요.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2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42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소득금액이 9,7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한도액이 820만 원이에요. 아, 법정기부금이 820만 원인데 한도가 4,800이니까 넉넉하죠. 그래서 전액 법정기부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보니까 88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월 송금 산입 420만 원이 인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한도 초과액은 321만 원. 그러니까 단기분 중에서는 321만 원은 우리가 지금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송금 산입 여기 해당 연도 금액은 일단 420만 원만큼 자 여기 15번에 기재가 되면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5번에 기재된 금액을 여기 적는다. 그래서 단기분은 어쨌든 한도가 889만 원이기 때문에 420만 원 우선적으로 송금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이 790만 원 중에서 우리가 469만 원만 인정이 돼서 321만 원은 한도 초과액으로 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730만 원 지정기부금 총액 중에서 우리가 송금 산입액은 469만 원. 왜냐하면 420만 원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889만 원 중에서 42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69만 원만 인정이 됐고 261만 원은 잠시만요. 420만 원 이렇게 인정이 됐고요. 지금 기부금에서 이게 지정기부금인데 제대로 안 불러준 것 같아요. 지정기부금이 제대로 안 불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불러져 왔네요. 이 지정기부금이 지금 790만 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요게 지금 잠깐만요. 요거 밑에가 금액이 제대로 안 불러져 나와서 나갔다 와 볼게요. 저장하고 나갔다 오면 자, 지정기부금이 790만 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790만 원 여기엔 제대로 불러져 왔고요. 여기 밑에도 제대로 불러져 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닫았다 다시 여시면은 제대로 불러져 와 있거든요. 그래서 820만 원, 그다음 790만 원 중에서 469만 원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321만 원만큼 우리가 한도 초과액이 반영이 됐고 이걸 여기다 조정 등록에다가 입력을 해선 안 된다. 그죠?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된 금액은 이 송금 산입액과 송금 불산입액은 여기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서식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거 주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기부금 세무 조정은 어쨌든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 있죠. 요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 내용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에서 기부금 자체의 세무조정, 즉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거는 비지정 기부금하고 귀속시기 오류. 그러니까 결제일이 다음 연도인데 당해 연도 송금으로 계산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비지정은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처분을 해가지고 당해 연도 기부금을 제대로 적절하게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부금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반영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시면 회사 지출 기부금을 기재하는데 이때 우리는 2월 결손금을 여기 기준 소득 금액을 구할 때 2월 결손금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월 결손금 입력을 해주고 2월 송금 산입액을 입력해 줄 때 2013년도 이후분만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왜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요 기부금 법정 기부금과 관련한 거.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군 장병 그다음 천재지변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이렇게 어떤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회복지공동 모금에는 법정 기부금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대부분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그다음 종교단체, 그다음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그다음 유엔 난민기구,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 외에는 다 그 밖에 기부금이 돼서 이제 부녀회나 향후회, 동무회내비, 그다음 정치자금 기부금 등등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 귀속자에 따라서 비지원 기부금으로 봐서 사회유출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간혹 등장하는 게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협회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회비의 경우에는 전액 송금, 그다음 특별 회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송금으로 불산입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